허 개모. 이름이 개모야? 삐뚤어질 만하네 사람이. 와 진짜 부모님 너무했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장화홍련 기억의 조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국산 방탈출류의 포인트앤클릭 게임입니다. 뭐 유명한 게임으로는 러스티레이크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런 거랑 비슷한 종류의 방탈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데 지금 스팀에서 구매 가능하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공포인가 이거? 어? 연출 뭐야? 그림체 분위기 완전 내 스타일. 여기가 어디지? 온몸이 아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기억을 잃었어? 쪽지?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 무슨 의미지? 누가 쓴 걸까? 이 그림은 또 뭘까? 주변을 둘러봐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야동을 봐선 안 된. 모모에게 한 짓을 모두 다 알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다. 우리가 당한 건 명백히 학대다? 아빠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다. 어째서일까? 우리가 겪은 상황을 알고나 계신 걸까? 이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 꽃이 네 칸. 챕터 1 잃어버린 기억. 이거 모바일 게임도 있나? 약간 느낌이 모바일 느낌도 많이 나네. 이건 희쁨이 얼굴, 이건 내 얼굴. 이게 뭘까?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눌러도 안 나오네요. 꽃! 희쁨이가 보면 통탄할 만한 상태의 식물 상태네요. 문은 열리지 않아요. 잠겨있어. 왼쪽에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이 있고. 어? 고양이다. 얘가 승이 많이 났네. 이런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구나. 어떡하지? 불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열쇠 구멍이 있네요? 잠겨있네. 거울? 거울. 거울. 이게 나? 머리가 아파. 장화. 어? 무슨 소리지? 내 이름은 장화야? 그래. 그게 내 이름이야.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긴 여기 뭐가 열렸네. 이게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어? 똑같이 생긴 파란 조각? 청소 좀 해라. 아, 이 거미가 아주 잘 살고 있었네. 이 X 표시 뭐지? 여기다 이걸 꽂을 수 있나? 안 되네요.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여길 들어가는 수밖에 없.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데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쪽지, 꽃, 네 칸. 아, 붙어있는 꽃잎 수 같은데요? 7, 5, 3, 1. 예. 아. 방탈출 짬밥 어디 안 가지? 열쇠를 얻었으니 바로 여기를 열어보자. 표지? 열었는데 뭐 어쩌라고? 어? 잠깐만. 어? 아, 드래그 하는 거구나, 이거. 어? 뭘 어쩌라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재밌다. 초기화가, 초기화 어떻게 하죠? 아, 선을 누르면 끊어지네요? 다행이군. 여전히 단선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요렇게 칠해져 있단 말이야? 좀 뭔가, 뭔가가 더 씌워진 것처럼. 뭐지? 이게 뭘까? 혹시 이게 아까 그 초록색 선 긋는 그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 불 들어왔어요. 근데 왜 왼쪽은 반응이 없지? 뭘 잘못했나? 아, 위쪽에 하나가 더 있네. 아, 야, 대박. 나 추리력 무슨 일이고. 열! 근데. 뭐. 어쩌라고.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너무 어두워. 중간에 스위치를 눌러보라고요? 안 눌려요. 여기다 이걸 끼워볼까? 어? 아, 여기 옆에. 아, 여기 이 틈에다가 꼽는 거구나. 불 들어온다. 불이 켜지고 있어. 어, 옆방에도 불이 들어왔네? 거실인 건가? 저기도 살펴봐야겠어. 좋아. 아,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챕터 2. 가족 사진. 아무도 없는 건가? 어딘가 꺼림칙해. 무슨 사진이지? 이거 무슨 사진이야? 가족 사진이지. 그리고 여기 너 있네, 너. 어? 실루엣 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건? 에? 방탈출이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이때까지 했던 방탈출이랑은 전혀 뭔가 느낌이 달라. 가늠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우리 있던 곳이고 뒤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문양인 것 같고. 어? 어? 이거 주전자. 그러니까 이게 그릇인 것 같고 이건 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이거 촛불이고 주전자인데. 어? 성냥? 성냥을 얻었어요?
성냥이 딱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촛불을 찾아서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은 여기인데. 동물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촛대. 중앙 하나는 파열되어 있고, 이걸로 불을 붙이고, 불을. 자, 다섯 개를 다 붙이니까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불을 붙여야 뭐가 퍼즐이 풀어지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건 뭐지? 에? 에? 어? 그름이 생기면서, 아! 아까 그 감옥같이 생겼던 모양이 이거네, 보일러네. 알았어. 이건 뭐야? 이것도 정해진 문양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겠죠? 아, 이게 체스판인가? 16칸. 이게 빨간 것들이라고 친다면,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벽난로 위에 동물 머리들.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 사슴, 여우, 소세곰이네. 사슴, 여우, 소세곰. 어! 아, 이게 맞네? 저 촛대가 또 다섯 개의 그름이 보이는데, 이게 세 개, 주전자가 두 개. 이제 그릇을 풀어야 되는데, 어? 드래그가 되네? 어떻게 맞추는 거지? 아, 나비 모양이구나. 나비의 날개 모양이야. 이제 깨졌고, 어떻게 금이 갔는지가 힌트겠죠? 자, 힌트는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첫 번째니까 네 개를 다 입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가, 그 다음 촛불이, 그 다음 주전자가 두 개. 아, 이러면 딱 맞기는 하네. 됐다. 저기 있는 건 나? 그럼 이건 가족 사진? 인사해라. 오늘부터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분이다. 새엄마인가? 아, 이제 기억이 나. 그날 아빠가 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 나는 저 여자를 싫어하는 건가? 내 동생 홍련이는 어디 있지? 체스를 얻었어요. 체스를 여기다가 두면 되겠지? 모두 제자리가 있었구나. 어? 아, 좋아. 알았어. 열었구요. 이거 뭐야? 코코? 생선. 왜 개밥 그릇인데 생선이 놓여있고 이 생선은 고양이의 것이겠지. 먹을래? 갔다.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이제 2층으로 갈 수 있겠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버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나 데모를 구입했니? 아니 미친, 정식 버전은 메인 화면부터 다르네. 아, 인터페이스도 다르네. 야, 이거 클릭하니까 막 장미 나와. 맘마메야. 일단 그 2층 올라가는 지점까지 빠르게 복구합시다. 데모랑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녹화는 계속 하면서 쭉 보자. 오! 연결되는 이펙트도 달라졌네. 고급스러워졌네. 여기 슬롯도 따로 생겼네.
아니 이거 데모랑 정식 버전 차이 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 초기화 버튼도 생겼어. 불이 켜지고 있어. 일단 답들 그 확인도 좀 해보자. 뭐였지? 새 여우 소 새꼼. 오! 야 이거 불 붙는 이펙트도 훨씬 더 잘 보이게 강렬하게 바뀌었네. 자 가. 고양이가 뭔가 밟고 있었네. 어? 달라진 구간이 있어요. 열쇠가 원래 데모에선 없었는데 생겼네요. 열쇠? 무슨 열쇠일까? 어쨌든 이제 2층으로 갈 수 있겠어. 보라색 열쇠. 올라가보자. 장미방? 여긴 내 방인가? 잠겨있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잠겼어. 이 열쇠가 아닌가 보군. 뭐야 이게. 저건 CCTV? 아니 갑자기 현실감 확 바뀌는 거 무엇? 아니 배경은 누가 봐도 아주 예전에 그 중세시대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CCTV가? 감시나 하고 있는 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뭐 보안카드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건가? 열리지 않아. 여기가 홍련이 방? 홍련아 여기 있니? 오 이 열쇠로 열 수 있어. 문이 열렸어. 홍련아! 어? 홍련이 있네? 언니? 우리 홍련이 여기 혼자 있었어? 응. 난 너무 무서웠어 언니. 힝. 이런 울지마. 귀여운 척도 하지 말고 싸대기 오만대만 된다. 이젠 언니가 있잖아. 우린 아무래도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현관 열쇠 같은 걸 본 적 있니? 아니 잘 모르겠어. 그래 괜찮아 같이 찾아보자. 언니 손 꼭 잡고. 응 언니. 동생을 엄청 아끼네요 홍련이가. 챕터 3 인형의 집. 방이 낯설어. 기억이 희미한 탓인가? 그래도 뭐가 있을지 모르니 찾아봐야겠지. 우리 홍련이는 이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안 하고 언니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네. 퍼즐 좀 미리 풀어놓지. 철창? 꼭 감옥 같은 창문이네. 별을 하나 얻었고. 이게 뭐야? 사진?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10까지. 10의 숫자까지 입력하나 보고. 밑에 사진이 있네. 이거는 홍련이가 우는 그림인 것 같군요. 다 맞췄다. 그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림이 진짜 반영이 잘 된대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의 창이 그림이야. 너무 신기해. 난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왜 X 표시가 있는데? 어? 뭔가 들어있어. 홍련이의 인형?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슨 다이얼 같은 거 각도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꼼짝도 안 하네? 뭘 달 수 있어? 별? 이제 움직여! 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네요? 어? 아니 방이 되게 넓잖아? 우리 홍련이 좋은 방에서 살고 있었구나.
엥? 여기에 홍련이, 여기에 엄마 인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봐도 엄마인데? 실루엣이? 아, 주전자 물을 따르면 리셋이 되나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조합을 해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진정을 하고 이제 퍼즐을 또 마저 푸는 거지. 뭔 소리야? 이 뭔 개소리! 어? 어? 몇 번씩 깜빡거리네? 이거 셋, 이거 둘, 각각 하나. 어, 뭐야? 어? 독약이 만들어졌어? 으, 냄새가 지독해. 리셋이 안 되네. 확실히 이건 그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들려? 단서들은 많은데. 왼쪽으로 가봐요. 아, 아니 뭐야, 왼쪽에는 뭐가 있었네? 아, 이 구멍은 뭐지? 아, 내가 왜 왼쪽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벽이 있잖아. 벽이 떡하니 보여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어? 오케이, 찾았고요. 이게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러니까 오오웬 오웬오. 오, 목마에 숫자가 새겨졌네. 빨파 노 보잖아. 빨파노보. 그럼 이게 아니네. 빨파노보 색깔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아직은 안 보여요. 시계 고장 난 건가? 아, 드래그 할 수 있구나. 몇 시인지를 맞춰야 되고. 이 구멍은 뭐지? 쥐구멍? 아, 이 장롱에 이게 힌트네. 열기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별, 달, 배.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자라락. 열쇠를 얻었고요. 열쇠 구멍은 장롱밖에 없구만. 어? 찍찍! 아? 금동아! 언니, 금동이가 여기 갇혀있어. 잠깐만 기다려, 금동아. 금동이? 어! 병! 병을 찾았어. 그리고 번호. 이게 6725인가? 그렇게 쉬울까? 독약을 병에 담아보자고? 어! 담았어. 그리고 여기다 넣어? 불이 들어왔어요. 다시 못 꺼내요. 이게 맞나봐요. 아, 저 금동아, 너 이렇게 이 귀 딱 잡고 쫙 당기면 뽕 하고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어? 여기 유독 넓은데? 너 그냥 나와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충분히? 6725 일단 입력부터 해보자. 아니 미친, 이게 맞다고? 아니 뭐 다른 퍼즐은 진짜 뒤지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데? 금동이
우리 금동이를 여기다가 넣어. 잘 들어가네. 뭐야? 금동이가 뭔가 가져왔어. 곰팡이 핀 비스킷. 비스킷. 아, 비스킷이 이거네. 오케이. 자, 이제 이거랑 시계. 시계에 대한 단서는 근데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어? 왜 2시 45분이 나와? 요? 아, 그러니까 이게 2시 45분. 8시 15분, 11시 30분. 2시 45분. 그래, 한번 해보자. 와, 미친, 이게 맞네. 어? 첫 번째 숫자가 4야. 그리고 8시 15분. 3. 어, 이미 돼 있네. 그리고 11시 30분. 7이네요. 어우, 어렵구만. 왜 여기에 굳이 곱셈을 적어 놔가지고, 옷!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야! 안 치고, 이제 인형극 보자. 인형극장? 움직이고 있어. 배고파. 어? 비스켓에다가 뭘 뿌렸어. 아가야, 한 입 먹어보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세엄마가 사이코패스네. 홍련이한테 뭘 먹인 거야? 용서할 수 없어. 알고 보니 약이었던 거임. 이렇게 뻔한 스토리일 리 없잖아. 엄마가 알고 보니까 동생을 지키기 위한 되게 고군분투하는 거였지. 열쇠. 이 열쇠는 혹시 내 방 열쇠인가? 나가보자. 맞다. 휴, 열린다. 되찾은 기억. 근데 이 게임 제목이 장화 홍련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엄마가 절대 착한 역할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가 내 방. 정말 내 방이 맞나? 공기가 왜 이렇게 서늘하지? 아직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하지만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잠겨있어. 이게 이름이 뭐더라?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였나? 메트로놈이구나. 미안하다. 이게 네 번, 이게 여섯 번 움직였거든? 이게 여덟 번 움직였고, 이게 열 번 움직였고, 이게 열두 번 움직였네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고. 내 방 창문에도 철창이 있네. 혹시 우리는 갇혀 있었던 건가? 악보? 오일? 악보?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콘센트? 뭐야? 15! 뭐지? 이게 고정돼 있어서 전선이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건가? 구두에 먼지가 잔뜩 껴있어. 어? 이 표시는 아까 윙가르디움 레비 빛바랜 트로피. 드래그 해서 옮길 수 있어요.
뒤에 뭐가 있는데? 치즈. 왜 깨지면서 문양이 나타나는 거지? 일단 스페이드 5. 열렸어. 왜 열렸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스페이드라고 했어요? 클로버요, 네. 스페이드입니다, 나으리!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스페이드라고 얘기했나봐요. 장미. 음표 1? 어? 금동이가 잔뜩 녹이 쓸었어? 기름칠을 해. 열어. 드라이버. 예스 베베 다 열어주고. 금동이가 어디로 가버렸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 금동이가 뭔가 가지고 있어. 손이 닿질 않아. 열쇠를 얻었어. 금동이 말도 안 듣네. 씨. 역시 애들한테 먹을 게 짱이지. 하트 6. 이거 뭐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순서구나. 클로버 5, 하트 6. 나머지 대충 때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4가 맞네. 문양이 아니라. 맞춰버렸죠?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 돼. 아, 음표가 1이었어. 그래. 다이아랑 뭐라 그래? 인형 머리라고 하자. 인형 머리만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트로피 손잡이에 3이라고 적혀있다고? 아, 보자. 열쇠를 얻었으니 피아노 열어봅시다. 열었죠? 악보 놔두고 종이 쪼가리 끼워 넣어주고 아랫부분을 찾아야 돼요. 꼽아봐. 아니 왜 안 꼽아지냐고. 어? 아, 죄송합니다. 으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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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를 하면 되겠던. 샵 세모 별. 이걸 2라고 쳐야 돼. 두 번 왕복했으니까. 2, 4, 6. 그러니까 462가 되겠지. 어! 악보를 완성했더니 갑자기 문양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아, 세 번째 검은 건반, 이거? 어, 아, 어, 맞네, 어. 일기. 이건 일기장? 왜 이런 곳에 있지? 내가 감춰둔 거야? 그 여자가 읽을 수 없게? 2월 10일 그 여자가 우리를 방에 가뒀다.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였다. 3월 7일 그 여자가 말대답을 했다면 우리를 방에 가뒀다. 3월 23일 그 여자가 우리를 방에 가뒀다. 4월 1일 이제 이유 따위는 상관없는 것 같다. 매일매일 방에 갇히고 있다. 4월 13일 방에 갇혀있다. 이제 알았어. 엄마는 방탈출을 좋아했던 거야. 우리 보고 방탈출 하라고. 어, 그만해. 나는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었어. 한시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해. CCTV 카드다. 카드키? 됐다. 엥? 이게 뭐지? 꺼. 뭐? 끄라고. 아이씨, 이번엔 드래그가 아니라 또 클릭이네. CCTV가 꺼졌어. 저분은 누구의 방일까? 언니, 나 무서워. 꼭 가야 해? 그냥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돼? 안 돼. 저 방에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언니 손 꼭 잡고 가자. 응, 알았어.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다. 아니, 양쪽에 방이 또 있네? 여기는 아빠와 그 여자 둘만의 공간 같은 건가?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조심해서 둘러봐야겠어. 그 여자와 아버지 사진이야. 아빠가 약간 그 세뇌당한 것처럼 앉아있네. 혼이 나갔네. 여긴 열려있고 여긴 잠겨있네. 열쇠구멍 있고 왼쪽은 먼저. 이 문은 잠겨있지 않아. 거짓된 기록. 누구 있어요? 허 개모. 이름이 개모야? 삐뚤어질 만하네 사람이. 와 진짜 부모님 너무했다. 정신의학 전문의 198714? 이게 뭘까? 와 이건 우리 개모씨가 삐뚤어져도 정말 할 말이 없다. 어? 숫자가 입력이 되네요? 소파가 움푹 파여있네. 누군가 한참 동안 누워있었나봐. 에? 뭐야 이게? 얜 왜 오른쪽 보고 있고 얜 왜 왼쪽 보고 있고 얘는 왜 사팔뜨기가 되어있어. 이렇게 눈이 모여있어. 가위를 얻었네요? 이건 뭐지? 새 모이인 듯? 얘 나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비밀번호? 오, 나 봤냐? 그러니까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미쳐버렸다. 여기에 세모이를 넣어주고 새가 뭔가를 줬어. 종이? 와 너네 내가 우연히 맞춘 줄 알았냐? 자식들. 나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몰라. 가위 랑 종이. 종이를 열어볼 수는 없는데? 컴퓨터에 198714? 아 이거 말하는 건가? 198714. 그래 이거 입력해보자. 오 대기 중. 끝? 뭘 대기 중이라는 거지?
거미줄 잘라. 짐 못 살게 해. 응, 안 돼. 종이를 여기에다가? 어? 조각이 딱 맞아. 이게 뭘까요? 어? 아, 바로 옆에 시계추 모양이구나. 어? 이거 가위로 자르라는 표시인가? 이게 뭐지? 보석? 보석. 보석을 어디에다가 꼽아야 될까? 오른쪽 방 안 가보냐고요? 잠겨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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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석상이라니 징그러. 그럼 오른쪽 방에서 또 다른 보석을 얻어서 여기에 꼽으면은 여기에 비밀의 방 문이 열리고 이제 호그와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엄마는 슬리데린 출신이었던 거임. 맘마메야. 지금 우리가 못 깨는 건가 이 퍼즐을? 컴퓨터에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아, 매니저님 훈수 좀, 훈수 좀요. 드래그 해달라고? 뭐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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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 건지 클릭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난감해 게임이. 이게 뭐야? 모래시계. 거미 꽃 전구. 아, 야 이거 그거네. 이게 시계에 입력해야 되는 값이네. 모래시계 두 개, 거미 하나, 2, 1, 5, 2, 3, 2, 1, 5, 3. 아, 아, 이렇게 쉬운 걸 이 미친 드래그 때문에. 아, 이건 뭐지? 진료 기록? 뭘? 무슨 진료 기록? 프로파일 무룡. 과한 애정으로 아이들의 자의식 과잉의 영향. 제대로 된 훈육의 부재. 분리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과의 개선에서 관계에서 독립 필요. 프로파일 장화. 까칠하고 예민한 태도. 어른에게 적대적. 동생에게 지나치게 지배적. 처방. 홈스쿨링을 통한 엄격한 훈육 필요. 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어, 언니. 아빠가 이런 걸 믿었을 리가 없어. 아빠는 어디 계시는 거지? 당장 아빠랑 얘기해야겠어. 열쇠. 오른쪽 방 열쇠겠죠? 문이 열렸어. 아무도 없는 걸까? 우린 반전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엄마가 진짜 정신과 의사고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 반전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반전이 될 지경이에요. 챕터 6 각인. 익숙한 냄새. 지구본. 여기는 분명 아빠의 방이야. 아빠는 어디 있지?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어, 여기 와인을 쏟은 흔적이 있네. 엄청나게 커다란 열쇠 구멍. 열쇠로 사람 치면 죽겠는데요?
큐브? 큐브를 바닥에 내려놓고 노트와 책을 내려놓고 새 조각상을 얻었어. 이상한 그림이야. 이것도 뭔가 드래그해서 글 맞춰야 될 것 같이 생겼네. 이건 뭐야? 이것도 드래그네. 어? 진짜로? 진짜임? 잠깐만, 근데 문양이 조금 애매한데? 점의 위치가. 파란 열쇠. S자 큐브? 이게 뭐야? 망원경. 전등? 고장난 건가? 어? 꼽아진다. 아니, 모스부 오네. 일단 모스부 코드를 알아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은 찍어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그냥 찾자. 어, 찍으라고 만든 문제 아니잖아. 어? 뭐야? 이거는 뭐지? 아빠? 분명히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문에 있는 이 홈은 뭐지? 주변을 좀 더 살펴봐야겠어. 여기다 꼽을 수 있어. 이것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X8. 어? 여기 망원경을 누가 봐도 여기다가 꽂아야 될 것 같이 생긴 게 있네요. 초점을 맞추면은 나중에 뭐가 보이나 봐. 그 초점은 8과 X인 듯? 그렇지. 똑똑해. 근데 이게 뭐야? 아, 오케이. 자, 하나의 항해를 완료했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되나? 뭐야? 위에 열쇠요? 아, 이거 열었다. 이것도 드래그가 되네? 방원경에 같은 문양이 있었다고요? 뭐라고? 아, 액자에 있던 문양 또 맞춰서. 열렸어! 나이스! 그리고 이제 이것만 풀면 되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거? 아닌데, 이게 이거다. 네 번째가 첫 번째라고? 이거? 뭐야? 왜?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 왜? 왜 분홍 라벨이 첫 번, 아, 그냥 이렇게 촥 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여기 있는 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라벨 전체의 문양을 봐야 되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자, 뜨뜨뜨, 따따, 뜨, 따따, 뜨.
그냥 외워. 32121 3211 됐어. 종이 위에 그림 같은 게 생겼다. 이제 이게 문을 여는 퍼즐이 되겠죠? 아, 신이 쉬워. 아, 이거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일단 맞출 순 있어, 나. 난 똑똑하니까. 이 문양을 계속 보면서 맞춰보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졸라 잘해. 멋쟁이 플레임이라고 불러다! 이렇게 여는 거였어. 아까 들린 신음소리는 정말 아빠였을까? 아! 지금 방해하면 안 돼. 지금 현자 타임이셔. 큰일 났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빠? 아 진짜 아 몰입해야 되는데 아 현자 타임이 진짜 너무 매칭이 잘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아씨 아빠 나 좀 봐요. 언니 아빠가 좀 이상해. 눈에 초점이 없어. 아빠 내 말 들려요? 아예 언어를 상실했는데? 아빠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죠? 맞죠? 에? 뭐라고요? 달라고요? 뭘요? 네. 야동 이름. 이름? 아빠 이름? 어? 채. 뜰 채? 이건 또 뭐야? 구석에서 눈동자가 반짝거려. 아빠 명함. 가방은 다 뒤졌고. 작동하지 않는 건가? 그 크랭크 손잡이 같은 게 없네요? 명함을 줘볼까? 명함을 달라는 거였어. 아버지 이름이 적힌. 아 본인도 본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 봐. 주인공처럼. 이 종이는 뭐지? 손잡이다! 뜰 채로 굿! 추운 게 손잡이였구나. 어! 잣됐다! 저작권! 고슬픈 음악 소리야. 안 돼! 저작권! 어 뭐야! 뒤에 뭐가 있네? 아, 이건 같다. 이거 아니야? 오, 예스, 베이비. 이 사진은 우리 둘의 사진이야. 왜 이 사진이 금고 안에 있는 거지? 몰라, 이거 아빠 줘봐. 기억이 안 나. 누구지? 누구야?
아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스라이팅이구나. 까먹지 않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금고에 넣었나봐. 아, 안 돼.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럴 수가.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누군가 믿어줄 만한 어른에게. 언니?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따라오실 거야. 정말? 응, 정말 진짜로. 푸른 빛이 나는 보석. 이건 누가 봐도 여기군. 후앙! 액자가 열렸어? 붉은 빛. 어쩐지 소름 끼쳐. 힝. 일단 방탈출 게임인 거를 생각했을 때 게임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드래그랑 클릭이 섞여 있고 드래그는 드래그라는 지표가 확실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일일이 알아보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고, 퍼즐이 어떤 건 뒤지게 어려운데 어떤 거는 너무 쉽고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스토리는 너무 뻔하고 마지막에 좀 속 시원한 그런 엔딩. 우리는 좋은 엔딩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게임이라는 건 원래.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애매하게 탈출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아쉬웠다. 작화나 분위기, 간간이 되게 신박한 퍼즐 요소, 이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다듬어서 또 차기작으로, 후속작으로 다른 재미있는 뭐 장화홍련 2 이런 게 나왔으면 더 좋겠네요. 자, 마치도록 하죠. 장화홍련 기억의 조각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